근데 러닝머신으로 500칼로리를 빼려면 미친 듯이 뛰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비만 업계에 좀 재밌는 말로 이렇게 러닝머신이 단팥빵을 못 이긴다. 운동 죽으라고 해봤자 체중 안 빠지더라. 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확 와닿았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죽기 살기를 뛰어봤자 이거 몇백 칼로리 소모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먹는 거 조금 줄이면은 칼로리가 팍팍 줄죠. 네, 그래서 체중 감량 유도에는 식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 감량된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통 가급적 피하시라 추천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첫 번째가 단순당. 단순당. 네, 두 번째가 네. 포화지방. 단순당, 포화지방. 세 번째가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특히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이 끼니를 거르고 과일로만 이렇게 맞아요. 그걸로 식사로 대응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요.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것도 단순당이죠. 그렇죠. 네. 과당이 굉장히 가니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쓸데없이 많이 먹으면 내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 내가 하기 쉬운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줄여보시는 게 먼저 시도해볼 그리고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 단순당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좋죠. 아예 안 먹는 게 좋은데 아예 냉정하게 아예 안 먹는 게 좋아요? 네, 아예 안 먹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시기 힘들겠죠. 예. 힘드니까 최소한 빈속에는 피해보시고 빈속에는 드시지 마라. 네, 특히 빈속에 단 거를 먹는 거는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식욕을 더 촉진해요. 이게 당이 피크를 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단순당 자체는 워낙 그 흡수가 빠르고 뇌로 바로 가는데 이 뇌 안에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중추가 있는데 그 부위를 자극을 해서 지금 체중을 올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영향을 뇌 중추신경계에 준다고 보고 있죠.